자, 이번 시간에는 PHP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 prompt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PHP에서는 어떻게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예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훨씬 세련된 방법이 있지만 좀 무식한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. 무식한 방법은 아니에요.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. 자, 저는 일단 8.php라는 파일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. 자, 여기에서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 PHP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고요. 거기에다가 password라고 하고 111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서 사용자가 패스워드의 값으로 1, 4개를 입력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. 자, 여기 보시는 이 사이트는 제가 좋아하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요. 이 클리앙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URL을 자세히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과 비슷합니다. 자, 물음표가 있고요. 그 물음표 뒤에 이렇게 어떤 값이 있고 PDS라는 것이 있어요. 물론 이것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진 않지만 이렇게 PDS라는 값을 자, 이렇게 물음표 뒤에 bo underbar table pds라고 하게 되면 이 border.php라고 하는 이 php 파일이 좀 더 전문적으로는 php 애플리케이션이 bo underbar table이라고 하는 값은 pds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다른 게시판을 한번 눌러볼게요. 자, 이 값이 use로 바뀌고 이렇게 아이고,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border.php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아니, 테이블이 아니죠.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전달이 되는 값에 따라서 다른 게시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패스워드, 로그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자바스크립트가 프롬프트로 외부에 있는 값을 사용자의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었다면 PHP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건 PHP뿐만 아니라 이 다른 웹을 개발하는 언어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뭘로 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써주시고 echo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fo. 자, 여기 있는 1111의 값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. egoing으로 바꾸면 egoing이 출력됩니다. 자,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URL에 패스워드로 전달된 egoing이라는 이 값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이 8.php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, 언더바, get,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 닫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저 값의 이름 있잖아요? 예, 저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단따옴표 큰 따옴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. 단따옴표나 큰 따옴표나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구간이 바로 이 값이 됩니다. 그 결과가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저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이 8.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바깥쪽에서 입력되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돼요. 아,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어요? 알듯 말듯 사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. 뒤에서 우리가 이 배우게 될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서
자,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제 영상을 시청해 보시되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.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. 그리고 제가 불필요하게 단따옴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수 있는데 큰 따옴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똑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바깥쪽의 입력값을 가져올 수 있는 것까지 했으면 다 끝났습니다. 자, 요 개념만 이해하셨으면 자, 그러면 echo 대신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변수로 받아요. 됐죠? if 패스워드가 1111과 같다면 그러면 echo 안녕하세요 주인님 다르다면 echo 위신지 이렇게 자 한번 해보죠 1111 엔터 안녕하세요 주인님 11 뉘신지 아시겠죠? 똑같습니다. 예,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. 물론 언어는 기본입니다.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짜는 어떤 이 경험이 풍부해지면 어떤 언어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. 지금은 언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곧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실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만큼이나 중요한 반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.